라디오 받아쓰기. 재밌게 우리말을 받아쓰기 해봅니다. 학교 다닐 때 추억도 떠올리고 우리말 실력도 쑥쑥 늘리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한 문장을 또박또박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세요. 자, 오늘의 문장 이겁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난 보다시피 텀블러를 갖고 다녀. 이것도 괜찮네요, 문장. 환경을 생각하는 난 보다시피 텀블러를 갖고 다녀. 이거 어제 우리가 얘기했거든요. 텀블러를 바꿔보면 뭐가 좋을까? 요 얘기했었는데 오늘 문장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환경을 생각하는 난 보다시피 텀블러를 갖고 다녀. 이게 오늘의 문장입니다. 정확하게 받아쓰기 하셔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70번 혹은 저희 경인방송 정말뉴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으시고 톡으로 보내주셔도 문자 받겠습니다. 정확하게 주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으로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받습니다. 이후종이에요. 내일은 사랑. 오늘 문장은요. 환경을 생각하는 난 보다시피 텀블러를 갖고 다녀 였거든요. 야, 오늘 문장은 텀블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음료수를 마시는 데 쓰는 손잡이가 없는 평평한 컵을 가리키는데 일회용 컵 대신에 쓰면 환경 보호에 도움도 되고 보온 보냉 효과도 있잖아요. 근데 텀블러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순화가 됐어요. 2014년에 통컵이라는 말로, 이건 쉬운데요? 통컵이라는 말로 순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 컵이라는 말도 엄밀히 말하면 영어잖아요. 그래서 컵이라는 말은 잔, 컵 둘 다 쓸 수 있게. 이게 컵을 완전히 바꾸기는 또 어려워서 그런지 잔도 되고 컵도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텀블러 대신에 통컵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또 보다시피라는 말은 우리가 맞춤법이 틀리기가 쉬워요. 시피라고 할 때 시에 그냥 피읍에 이, 시피인데 시에 피읍을 받침으로 하고 이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틀렸습니다. 피읍 받침을 안 붙이는 게 맞고요. 보다시피, 받침 없이 보다시피로 쓰는 게 바른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난 보다시피 통컵을 갖고 다녀.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통컵. 이거 좋은 거 알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써야겠어요. 우리 5830님 받아쓰기 준비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난 보다시피 텀블러를 갖고 다녀. 통컵을 갖고 다녀. 이렇게 써주셨고요. 1132님 환경을 생각하는 난 보다시피 텀블러를 갖고 다녀. 매번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보다시피도 생각보다 많이들 안 틀리시는 것 같아요. 3202님도 환경을 생각하는 난 보다시피 텀블러를 갖고 다녀. 저도 항상 물병 운동 갈 때 가지고 다닙니다. 종이컵 안 쓰기 운동에 참여하려고요. 환경을 살려야죠. 라고 하셨고요. 3202님 환경도 살리고 내가 마시는 물의 양도 체크하고. 아, 연결이군요. 어제 텀블러 얘기하시더니 바로 출제하시고 역시 발빠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3472님 환경을 생각하는 난 보다시피 텀블러를 갖고 다녀. 가나다 라디오에서 당첨이 되면 직성이 풀릴 것 같아요. 받아쓰기 너무 재밌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8238님 네, 받아쓰기 도전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난 보다시피 텀블러를 갖고 다녀. 저도 커피 전문점에 갈 때 꼭 텀블러를 사용합니다. 좋은 방송 오늘도 잘 들을게요 라고 해주셨고요. 또 2002님도 환경을 생각하는 난 보다시피 물통을 들고 다녀. 이렇게 아예 바꿔서 보내주셨어요. 통컵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3472님은 환경을 생각하는 난 보다시피 오늘도 텀블러를 갖고 다녀. 오늘도를 빼고 쓴 거 있죠? 라고 하시면서 늦은 문자를 주셨고 다들 이걸 빼먹었어요 하면서 문자 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아무래도 급히 보내다 보면 중간에 한두 단어 정도는 생각이 안 나는 게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넬르미님 환경을 생각하는 난 보다시피 텀블러를 갖고 다녀 라고 하셨고요. SJ님 받아쓰기 도전! 아이가 쌀국수를 먹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서 포장해서 집으로 밥 먹으러 잠깐 갈 예정이에요. 환경을 생각하는 난 보다시피 텀블러를 갖고 다녀. 생각보다 보다시피는
틀린 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들 잘 맞춰 주셨어요. 또 왕근님은 물통 여러 개 있는데 몇번 써보고 나중에 나에게 맞는 거 하나만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산에 갈때 물병은 허리가 잘록해야 또 잡기가 좋아서 그걸 주로 씁니다. 이게요, 통컵도 자주 쓰다 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내 스타일에 맞는 통컵이 있고 또 왠지 애정이 가는 통컵이 있고 또 쓰던 거를 계속 쓰게 되고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닦는 게 귀찮아서 이제 그걸 안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 회사에서 요거 통컵 쓰다 보니까 뭐 익숙해지니까 그냥 계속 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씻는 것도 그냥 핑계 삼아 요참에 좀 움직이자 하면서 씻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이미선님도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비 오는 소리 집중 못하고 버벅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난 보다시피 텀블러를 갖고 다녀, 통컵을 갖고 다녀 바꿔서도 보내주셨어요. 정답들 많이 주셨는데요. 정답자 발표는 2부가 시작되면 그때 하고요. 노래 한곡 듣고 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덕진이에요. 내가 아는 한 가지. 하다라디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은 박은주님께서 신청하신 양희은의 아름다운 것들 듣고 왔습니다. 우리 김성복님, 환경을 생각하는 난 보다시피 텀블러를 갖고 다녀. 뽑아주는 맛도 있어야 기다리는 맛도 있을 텐데 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계속 참여하는데 뽑히질 않으면 좀 맥빠지긴 하죠. 그쵸? 6323님, 근데 어찌 보면 컵? 또 사실 영어 그대로 쓰는 건데 컵은 우리말로 바꾸긴 힘들까요? 아까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컵이라는 말도 역시 엄밀히 말하면 영어죠. 그래서 그 말을 순화한 게 잔입니다. 잔. 그래서 통잔, 통컵 둘다될것 같아요. 컵은 잔으로 쓸수 있으니까 통잔, 통컵이라고 쓰면 됩니다. 근데 우리말이라는 게요. 무조건 우리가 고유의 우리말만 쓴다고 해서 그게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현대인들이 쓰는 단어를 인정하면서 좀 넓혀가는 그런 경향이잖아요. 그래서 컵이나 잔 이런 거는 혼용해서 쓸수 있게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통컵, 통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뭔가 모두 다 우리말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도 물론 있지만 그걸 일부의 사람들만 또 우겨서 쓸때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말은 통용하기 위해서, 다 같이 이해하고 알아듣기 위해서 조절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화어가 발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순화어를 쓰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이 없어지지 않을 때는 둘다 인정해서 혼용하게 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아나운서니까 발음상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는 편인데 짜장면이 안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색하지만 자장면. 김밥이 안될 때가 있어서 김밥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도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하기를 짜장면과 자장면 혼용해도 된다. 김밥과 김밥을 혼용해도 된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둘다쓸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5344님, 이 노래 들으니까 82년도였는데 담임쌤이 가르쳐 주셔서 불렀던 노래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전화 드려야겠다. 죄송해 치네요. 저도 이렇게 딱 때가 되면 생각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아, 연락 자주 드려야지라고 하면서 또 막상 이제 생활에 치여서 하루하루가 빨리 가다 보면 연락 못 드리고 막몇 달이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 스승의 날도 연락을 못 드리고 저도 그냥 지나갔네요. 여러분들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고요. 이 중에 오늘의 정답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체로 정답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김성복님. 환경을 생각하는 난 보다시피 텀블러를 갖고 다녀. 뽑아주는 맛도 있어야 기다리는 맛도 있을 텐데 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성복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참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텀블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말은 통컵으로 순화어가 2014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컵도 엄밀히 따지면 영어기 때문에 잔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컵, 통잔 둘다 괜찮습니다. 또 보다시피라는 말은 받침 없이 보다시피 피읖 받침 없이 그냥 보다시피라고 쓰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장을 정리하면 환경을 생각하는 난 보다시피 통컵을 갖고 다녀. 이게 바른 문장이었습니다. 전하는